를 풀기 위해서. 아 근데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도 좋아하지만 이 미미 시스터즈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예. 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알려진 게 너무 없어요. 그래도 조금만 알려주세요. 글쎄요, 뭐, 저도 말씀드릴게요. 거의, 보시는 바 그대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 이제 누군지 밝히지 않고 신비주의가 이 컨셉이군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말은 하지 말고 저희가 OX 이 그냥 워낙 그냥 이것만 말없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O를 드시고 또 틀리면 뒤에 있는 X를 드시면 됩니다. 요 정도야 뭐 해줄 수 있겠죠. 예. 부연 설명은 저희들이 네, 해주시고. 저희 네 사람이 또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일심동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만? 네. 알겠습니다. 나 오늘 사실은 박지훈 쇼 제법 됐는데 오늘은 좀 무섭습니다. 진행이 무섭습니다. 자, OX판 들깁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시켰다. 하나, 둘, 셋. 네, 아니다. 예. 얼굴들도 말을 좀안 하는 편이에요. 말을 잘안 시키시더라고요.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 얼굴들은 말안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죠? 말을 안 시켜서 안할 뿐이죠? 예. 예. 오늘 아주 대답도 참 시원합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하고 한쪽에선 네, 아니요.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못 벗는 이유가 얼굴이 아니어서 그렇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모습을 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내리시고요. 솔직히 장기하와 얼굴들은 우리 때문에 떴다. 하나, 둘, 셋. 대답을, 네. 우리 때문에 떴다. 대답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거부한다. 굉장히 좀 이렇게 무가치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무가치한 질문이다. 예.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가치한 질문에서 들지 않아서 박중훈이 화가 났을 것 같다. 자, 장기하 씨가 만든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그렇지만 꼭 참고 한다. 하나, 둘, 셋. 무가치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기하 얼굴들만 따라다니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어때요?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요? 편안하세요? 장기하 얼굴들 밴드 활동하면서? 밥을 굶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저를 보면, 미미 시스터즈는 저를 기억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배우를 떠나서 직접 만났으니까. 전 다음에 봐도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화장을 지우시고, 미미 시스터즈가 아닌 상태에서, 저를 보면 꼭 미미 시스터즈였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유, 그것도 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미미 시스터즈는 계속 서 있게 하면은 또 힘드실 테니까 오늘 어차피 말씀을 감사하고요. 안 하시니까. 예, 감사하시고, 그러면 인사라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인사하신 겁니다. 아, 네. 눈빛을 하셨어요. 눈빛을 하셨네. 예. 그럼 살펴가십시오. 네. 제가 미미 대신 시스터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하 씨, 제가 다리 차오른다 노래 아까 들을 때 보니까요. 다리 차오른다, 가자. 예. 근데, 뭐라 그럴까요? 맥이 없어요, 이렇게. 맥이 노래가, 음악이 이게 삼박사일 굶은 것처럼 누가. 다리 차오른다, 가자. 보니까, 70, 80년대 산울림, 김창완 씨가 왜,
우리 같이 놀아요, 춤을 추며 이런 식의 창법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음악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 이전에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래가 구체적으로 좋았어요? 예전 노래 중에서는? 되게 많은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산울림 노래 중에서 정말 명곡이 많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든지 가지마오라든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아니 벌써 뭐 등등 해서 예,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노래들. 그 좋아했던 그 노래들을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한번 아니 그냥 다시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날아가 앉으리 한마디만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들 위해 노래를 부르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대는 이렇게 나오는데 안 올라갑니다. 제가 음역대가 그럼 저 고음 불가 있잖아요. 그대는 아는 거 아니야. 그대는 아 그래. 사실은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한 20여 년 밑에 세대인데 불구하고 이 노래를 정말 저희 세대처럼 불러요. 듣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가 좋던가요, 예전 노래는? 7080 노래들은? 글쎄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뭔지, 한국적이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고,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한국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국악과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 분명히 록이고, 서양에서 온 음악인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에 들었던 우리나라 가요나 아니면 외국 음악들하고는 차별되는 그런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사를 쓰는 방식이 더 뭐랄까요. 요즘 나온 음악들에 비해서 더 한국말에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저는 이 노래를 가사를 보면서 싸구려 커피 이제 들었거든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죠? 싸구려 커피.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가사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쓱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안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을 나가본다. 아우. 근데 이거는 도대체 말이죠.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가사 아니에요? 마치 자취방 같아요. 막 이렇게 찌뿌둥한 술 덜 깨인 다음.